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25살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살 때 선자로 부름을 받았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살 때 부름 받았죠? 30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 30살 때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환상을 본 얼마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37살 때의 일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사로잡힌 지 열두째 되는 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25살 때에 포로로 잡혀왔고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으니까 25 플러스 12는 몇이 될까요? 예, 37.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37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에스겔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에스겔은 10년 정도 가까이 예언 활동을 하면서 벙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드디어 그의 입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스겔은 벙어리로 살아가면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은 반대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 말이 옳지, 누구 말이 맞을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를 이제 재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벙어리로 있었던 에스겔이 이제 드디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 진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스겔을 부르실 때부터 그의 앞으로의 일이,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는 건데요. 에스겔 2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초창기에 처음에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듣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에스겔의 말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미래에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될 거냐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왔다는 것을 나중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메시지인가 아닌가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와닿냐, 얼마나 은혜가 되냐 안 되냐에 우리는 초점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는 당시에 인기 있는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 나는 왜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지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에스겔 40장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부터는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내용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요. 40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말씀이 임한 때는 그들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25년이 흘렀다고 치면 지금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50입니다. 5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는 14째 해, 그러니까 만으로 13년 혹은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14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는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정말 폭삭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제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니까 아마 그들은 절망하고 분명히 낙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시간이 10년 넘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시카고에서 그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그 이런 시간과의 싸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고생을 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별로 이렇게 실제로 많은 고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와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그 학교가 2년 과정이었는데요. 1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등록금 받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받을 거냐? 하나님이 저를 공급하시는 걸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저의 필요를 공급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짧게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한 반 정도는 채워졌는데 반 정도는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위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학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된다고, 마쳐야 된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한국으로 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물어보니까 학원을 등록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 연장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1년의 시간 동안 어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싼 어학원을 찾아서 이제 왔다 갔다 세 번씩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약속에 대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됐는데도 어떤 방법이나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생각이 없나 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 생애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그냥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이 됐냐면 25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보여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제는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환상 속에 보는 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0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괄호에 성읍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투어를 시켜주십니다. 야 에스겔아, 이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야, 잘 봐,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구석구석 이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쭉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장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 안으로. 자, 3절 말씀 보면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이제 또 펼쳐집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더라. 괄호에 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은 성전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계속해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물이 나오는 모습이 어땠냐면 스며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며 나온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trickling이라는 표현입니다. 졸졸졸 물이 흐르는 모습, 콸콸콸 흐르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졸졸졸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 당시에 물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 혹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시대의 사람들은 신전이 있는 곳에,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는 그랬습니다. 신전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항상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당시 사고에 맞게 그렇게 그런 이제 그림에 맞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성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이 졸졸졸졸 조금씩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함을 주는 상징이 될 텐데 그 물이 너무나 조금씩 정말 똑똑똑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성전이 멸망한 지가 14년이 되었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성전을 보는데 마치 그 졸졸졸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포로로 사로잡혀온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땅에는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아주 큰 커다란 강이 1년 360을 마르지 않고 힘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이 물이 콸콸콸 흘러나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라한 단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말씀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냐는 조사에서 1위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천주교였고요. 2위가 불교였고 3위가 개신교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말로 불러지지 않고 개독교라는 말로 불러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이세요 이런 반응이 보였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혹은 순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주고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굉장히 작게,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저 포로로 잡혀온 14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상황, 그거밖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결과, 그거밖에는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여기서 끝났다면 참 굉장히 싱겁고 재미없는 환상이 됐겠지만 이 환상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동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었는데 환상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1천척을 측량합니다. 이 1천척은 530m입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리를 성전으로부터 530m 떨어져서 이제 물이 계속 흐르는 데를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한번 건너보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너기 전까지는 물 깊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건너보니까 그 물 깊이가 발목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동쪽으로 측량해서 다시 물을 건너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건너보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쪽으로 530m를 이동하여서 물을 건너보려고 하니까 그때 놀랍게도 에스겔이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로의 발목, 허리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는데 이제 530m 세 번 걸어왔으니까 1590m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를 보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 그 강이 흐르는 그곳 사방에 많은 나무들이 이제 그 옆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리고 나서 8절, 9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무리를 어디를 향했냐면 아라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로 내려가는 바다로 이 물이 성전의 부스부터 나와서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다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물의 염분 함량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염분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다에 흘러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데드시, 죽은 바다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바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 바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에 큰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원래는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그 생수가 이제 그 사해 바다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큰 바다의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해 바다도 그런 바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을 수축하라입니다.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을 수축하라.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왕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이요. 몇백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약 100년 정도 유대 땅 가운데 자체적인 왕국이 드디어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그 100년 동안.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다시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거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수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던지 그 성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이제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제 그들은 굳건히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장사치들을 내모시고 난 다음에 막 그런 모든 테이블들을 뒤엎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나는 이 성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임을 그들은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 규모가 얼마나 화려하고 컸었는지 46년 동안 이 성전에 수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신성치 않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역시도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만큼 당시에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성전의 그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그들은 꿈꿨다는 것이죠. 그 성전 건물 자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와서 만 백성에게 흘러가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쉽게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하는 거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데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비해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쉽게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왜 세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에서 봤던 성전 역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모습처럼 콸콸콸 흘러나오지 않고 그저 졸졸졸 흘러나오는, 그저 미약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인교회 중에 저희 교회만큼 건축이 잘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매주 이곳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보이는 성전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3년 반 동거동락하셨던,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없어지셨습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우스개 소리로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교회 건물을 작은 거라도 하나 구입하고 거기에 멋지고 화려한 아기자기한 그런 예쁜 간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교회라고 딱 써놓고 또 웹사이트를 멋지게 꾸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고요, 화려한 건물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저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중심에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그들은 정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며칠을 기도했냐면 10일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냐면 1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10일 기도하면 성령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약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죠.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임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다가왔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전도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그 동행의 그 축복을 우리는 간절히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괄호에 내가 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나오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마다 행하는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 실로암 목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물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인데 그 목가에 가서 제사장들이 황금 그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단 옆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셔서 생수의 근원 되셔서 예루살렘의 그 생명의 근원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포하신 게 뭐냐면 이런 배경 속에서 계속 그런 의식이 실행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가운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 가지 개념을 여기 이 말씀에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생수라는 개념입니다. 생수는 living water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리빙 워터가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해 바다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사방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자라는 열매와 잎사귀의 특징을 에스겔 4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보면 이 열매가 1년 360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이 표현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방에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1년 360일 끊어지지 않고 생명 실과가 맺히는 것을 묘사한 장면과 아주 똑같은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그 생명수, 생명실가에 대한 환상과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나누고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부터 열매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리빙 워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이제 개념은 이거랑 연결해서 뭐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As the scripture has said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 리빙 워터가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어디를 뜻할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에스겔 47장에서는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화려하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그 안에 임재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도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마치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그 성전의 중심에서 물이 그저 스며나오는 것처럼 졸졸 흘러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수가 점점 흘러나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었나요?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들은 끝나지 않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핍박이 일어나죠. 마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역을 엄청난 부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병든 자가 일어났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무식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그 생수는 리빙 워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마음 가운데 낙담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빙 워터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워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게 되고 심지어 사해 바다까지 생명이 사는 바다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샘물이 우리의 죽은 것들을 먼저 치료할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절망과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죽어있는 것, 뭔가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수와는 영생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울한 기운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아직까지도 모르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졸졸 흘러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그 생수가 너무나 적게 흘러나와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한 생수의 강을 맛보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은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속에서 생수가 공급되기 시작할 때에, 리빙 워터가 공급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찬송가를 작곡한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1820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련이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는데 한 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1살 때에 그녀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줬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0대 나이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8살 때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행복한 삶이 펼쳐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비관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일어났을까, 그죠?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찬송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했는데요, 그녀가 지은 노래 중 하나가 바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선으로 덮으시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피곤치 않는다는 표현,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주님이 나를 덮으신다는 그런 표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메마른 땅을 걷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험한 곳에 이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 머물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풍성이 넘치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외롭고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의 강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 역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에 인생의 가장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가장 힘들고 그리고 쓰러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들 때에도 피곤치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찬양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